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1,415건을 처리했지만 그중 고발 처분은 2012년,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총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.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에 한 건, 2014년 두 건, 2015년 세 건, 2016년 한 건 등 총 7건에 불과했습니다. 여기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대다수가 정보 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,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무려 4개 조항에 걸쳐 약 20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